같아서 뭐 예상이 가는 질문들 뭐 분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아, 안녕들 하십니까? 자, 앉아볼게요. 이거 무섭다, 분위기가.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? 아, 누가 자꾸 떠들어? 자, 실루엣 되신 분들. 나는 엘리에게 맺힌 게 많다. 이게 지금 운상 전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? 걱정한 지 알겠구만. 사실 맥힌 게 맞긴 했었는데 어제 저한테 저녁을 사줘서 다 풀려버렸습니다. 그렇게 말하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. 나는 엘리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. 아, 저 있어요. 사실 엘리 언니가 어디 가자고 할 때마다 누구처럼 갈래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운전하기 귀찮아서 엘리 언니 사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나는 엘리에게 이게 정말 고맙다. 아, 모든 게 다 고맙다. 존재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. 아, 존재만으로도 참 고맙다. 마무리가 아, 그러면 일단 제 거는 노잼이었으니까요. 다음 질문자로, 아, 다음 주자 해가지고 노잼을 좀 유잼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러면 하죠. 마지막으로 뒤에 계신 분. 근데 저녁을 사줘서 고맙다고 한 거는 제가 혜린인 것 같고 두 번째도 혜린이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정아. 정확하죠? 어? 안녕, 들어와주세요. 거기에 암묵적인 우리의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. 누가 이렇게 먹고 싶어서 나 같잖아. 그런 거요?
먹으면 된다고요? 두 번째 질문. 나는 한이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. 야, 이렇게 진짜 대박이다. 신나 보이는데 그렇게 나.
웃게 웃게 알았어 끝 웃게 나 어, 굉장히 아주 피곤한 작품을 봤는데 다음 질문 나는 혜린에게 이게 정말 고마워
우리 담당 직원들로. 네, 이렇게 잘 갖고 놀잖아요, 언니가. 진짜 가져간 것 같아요. 네, 재밌었어요. 네, 저희 SNS 참여 해주세요. 실내 토크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요. 지금까지 예고해주세요.